안녕하세요. MC 땡빵입니다. 땡빵 라이브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망중왕전을 포함한 그 연말 특집, 송년 특집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 송년 특집을 하는데 이거는 최강 하늘님께서 망중왕전을 하자고 이렇게 여러 번 하셔서 저희가 하려고 보니까 저희 스튜디오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시고 하는 건 어렵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한번 구성해서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여러분들이 캠프에 글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공지사항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잘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주에 걸쳐서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땡방 라이브 캠프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초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땡방 라이브에 그 캠프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트를 많이 모집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하트를 확보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월요일은 빼고요.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만 진행을 하는데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저희가 진행을 해서 각각 1, 2, 3위, 1, 2, 3위 6분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6분일 수도 있고 4분이거나 3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겹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왕중왕으로 이제 토요일 날 모셔놓고 그분 중에 누가 1등 할지를 찍으시는 거예요. 지지를 표명을 하시면 그 지지를 하신 분이 1등 하시면 그 지지를 하신 분들에게 100만 원을 이렇게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 중에 1등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음 주로 2월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월 되게 되면 200만 원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주로 또 2월이 돼요. 근데 마지막 주에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왕중왕전 때도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1위한테는 3만 원, 2위한테는 2만 원, 3위한테는 1만 원 상금을 드려요. 물론 유료 회원 중에서만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만 원에 50명이 나오면 2만 원 이렇게 대전 화이팅 하셨는데 맞습니다. 100만 원에 50명이 나오면 2만 원이고요. 반대로 한 명이 나오면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도박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예 못 가져가실 수 있고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괜찮으면 내년도에 이런 특집을 조금 더 디벨롭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왕중왕전 한다고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오늘 오시자마자 왕중왕전을 파이팅하고 응원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채팅에서 응원해주신 분이 커모님이세요. 커모님. 커모님께는 오늘 수상을 못 하시거나 경품 당첨이 안 되시면 제가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명 중에 1등이 안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죠? 높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운이 좋아야 됩니다. 운을 믿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가끔 보면 저희 땡방 라이브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여기 들어와 계시거든요. 오늘은 전체 추첨을 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추첨 안할 거예요. 땡방 라이브에만 추첨을 할 거니까, 땡방 라이브에 계속 참여를 하실 거면, 땡방 라이브에 캠프 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화이팅 2님, 왕중왕전은 영상 라이브로 해보세요. 영상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는 제가 좀 고민 좀 해보고, 왜냐면, 이 숫달이 안된 상태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 하세요. 자, 운빨을 믿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맞추신 분 없죠? 오늘 주제가 뭘지 이렇게 한번 맞추시면 제가 하나 드리려겠는데, 그건 맞추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입사원이 댓글 잘 쓰신 분한테 커피 쿠폰 드리라고 해서 제가 커모님을 조건부로 이렇게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거꾸로 퀴즈 하나 하고, 동이율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이율 맞추신 분 중에 6분이 경품 당첨을 할 거예요. 거꾸로 퀴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은 톱날을 예리하게 다듬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거꾸로 퀴즈예요. 맞으면 X, 틀리면 O. 줄 아시나요? 줄. 줄톱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줄톱. 작은 거 미세하게 조정할 때 이렇게 잘라낼 때그 톱이죠. 줄은 톱날을 예리하게 다듬을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15초, 17초 정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오래 드렸네요. 오늘의 오차 범위는 얼마큼 되냐고 잔디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20%입니다. 레즈로드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맞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 됩니다. 잘 찍으셔야 돼요.
자, 옳까요, X일까요? 틀리다라고 하신 분이 32.5%, 맞다라고 답하신 분이 67.5%입니다. 정답은요, 맞다입니다. 줄은 작업물의 표면을 깎고 다듬는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철공용 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톱날을 예리하게 다듬는데도 줄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걸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목수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막 톱의 종류가 장난 아니게 많았는데 겨울이나 이렇게 일을 안 하실 때는 항상 밤에 이렇게 줄로 모든 톱을 이렇게 다듬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도구니까 그 문제를 내봤고요. 또또님, 어렵지만 재밌어요. 예, 공부하는 맛이 있죠. 땡방 라이브는 퀴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공부하는 맛이 있는 걸 골라서 제가 드렸습니다. 드래브님, 카펜터즈. 카펜터. 저는 또 카펜터즈라는 또 가수가 있는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점수 드렸고요. 자, 동의율 들어갑니다. 동의율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건 빨리 안 푸셔도 돼요. 천천히 푸세요. 아이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식당이나 주점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다면 1번 집게하고 포크 이렇게 같이 주는 데 있잖아요. 집게하고 포크 같이 주는데 2번 비닐 장갑 한쪽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닐 그냥 손으로 직접 집어먹는 거고요. 집게하고 포크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포크로 이렇게 발라먹고 집게로 잡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편하실지 집에서 먹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먹는 거. 네, 오류가 있네요. 2번에 54 닭다리 잡을 땐 비닐 장갑이 최고. 대전 화이팅2님, 순살인지 아닌지 그건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뼈가 있는 거. 뼈 기준. 네, 익명님 뼈 기준인지 물어보셨네요. 뼈 기준. 익명님, 이번 주 토요일날 특집 방송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번 주 내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예선전이고요. 왕중왕전을 토요일 하는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안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데이님 37, 63 이렇게 거셨어요. 아, 이거 많이 거셨구나. 네, 그러면 10초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무리해 주세요. 데이데이님께서 순우나님 저도 이렇게 하셨는데 뼈라는 가정하에 2번에 62를 거셨다는 시리낭자님 어떻게 나올까요? 답변 누구. 자, 공개합니다. 집게 플러스 포크 45%, 비닐장갑 한쪽 55% 이렇게 나왔습니다. 데이데이님께서 먼저 거셨는데 37, 63 이렇게 거셨어요. 근데 5% 오차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상세보기 한번 할까요? 성별로 좀 틀리겠죠? 남성분들이 집게하고 포크를 더 선호하셨네요. 여성분들은 절반 이상이 비닐장갑 한쪽 이거 선호하셨어요. 마름무님, 젓가락 대고는 다 불편해요. 어? 근데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땐 젓가락 불편할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 의견이니까요. 아, 오늘 10대는 8분 들어오셨습니다. 보니까요, 10대는 비닐 장갑 한쪽을 더 선호를 하셨고요. 10대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60대 이상. 그리고 20대, 30대 비슷합니다. 자, 채점하고 점수 드리고요. 손가락은 왜? 잔디님 숟가락? 아, 그 숟가락이 아니고요. 집게예요, 집게. 이렇게 접는 집게. 순살 젓가락이 진리. 우우님. 아, 그래서 저는 뼈 바르라 먹는 맛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전 화이팅2님, 양념과 순살 기준도 차이가 있을 듯, 동의율. 오, 네. 제가 이 문제는 다음에 할 때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최강하늘님, 다행히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네요. 다행입니다. 문제를 낼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레붐님, 치킨무는 뭐로? 그건 옆에 포크로? 이렇게, 포크로 하나 더 있으면 되겠는데요. 하여튼 치킨 먹을 때 어떤 도구? 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경품 추첨할게요. 경품 추첨은 한 분 정답자 중에 추첨했습니다. 오랜만에 되셨네요. 자수하세요. 두 번째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갑니다. 3, 2, 1, 5. MC 땜빵이 치킨 먹을 때 비닐 장갑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찍어보세요. 1번 환경 오염 때문일 것이다. 2번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럴 것이다. 3번 뭐 이것저것 불편해서 그럴 것이다. 62, 38, 머피님이 거셨는데 이거 3개예요. 3번을 못 보셨대요. 2번에 34를 거셨다고요? 손이 커서 땡그리님, 그럼 불편해서, 사실 손이 좀 커서 잘 안 들어가요.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제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안 껴지더라고요. 또또님, 환경오염 지구를 지키는 게 좋아서 손으로 먹어요. 아, 그냥 손으로. 또또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식당 가서, 네. 대전 화이팅도 23, 38, 39 이렇게 거셨어요? 100이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맞네요. 100 나오네요. 잔디님은 35, 35, 30 이렇게 거셨고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치킨 먹을 때 어떻게 먹나요? 저요? 저는 집게하고 포크를 좋아합니다. 집에서는 포크로만 먹고요. 가끔 맨손으로 먹기도 해요. 집에서는요. 근데 식당이나 어디 가서 그냥 포크하고 집게가 좋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다 11.9%,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다 28.7%, 불편해서 그렇다 60%인데 저는 두 번째, 정답은 원래 제 답은 두 번째예요. 환경오염 요걸 하기 위해서 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건 아니지만 그렇죠. 대전 화이팅2님 아쉽게 예, 5% 범위 벗어났습니다. 데이데이님 20, 30, 50을 거셨는데 오! 5%는 벗어났지만 거의 유사한데요. 남녀 차이가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환경오염을 좀 더 많이 선택하셨고 여성분들은 환경오염을 제 마음을 더 많이 알아주시네요. 그리고 불편해서 제일 많네요. 아니 제가 비닐장갑을 잘 못 끼기는 해요. 저희 집에 있는 게 작아서 그런지 잘 안 들어가요. 네. 좋은 친구님 1번에 10을 거셨다고요? 오, 거의 만점이신데요? 대전 화이팅2님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정답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임명님 대자도 안 들어가요? 아 집에 있는 게 대자인지 소자인지 중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연령별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10대는 환경호르몬을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으신데 20대는 환경호르몬을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점수를 드리고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당첨되셨습니다. 저는 커무님이 당첨이 되셔야 제가 더 추가로 안 드리는 행운을 얻게 됩니다. 커무님이 딱 되셔야 되는데 자자자님 학생이라 손이 작아서 그런가요? 저는 안 불편하던데 10대도 차이가 분분하군요. 아 제가 불편해서라고 많이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대전 화이팅2님 경품은 없음. 대전 화이팅2님 저희가 데이터 다 갖고 있거든요. 경품 순위 안에 들은 거 이렇게 딱 해보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동률 문제 드립니다. 배추김치 포기를 썰어야 한다면 무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가위, 칼과 도마. 저는 가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를 이렇게 닦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데이데이님 62대 38이 나올 것 같다. 식당에 가면 가위 많이 주잖아요. 뭐 이렇게 그 무김치 자를 때도 가위 주고 배추김치 자를 때도 가위 주고 가위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잔디님은 완전히 거꾸로 하셨는데요. 35대 65. 김스테이님은 63대 27. 63대 27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63대 37을 하셔야죠. 김스테이님 맞죠? 아 73대 27 이렇게 어떤 분이 또 잘 맞으실지 궁금하네요. 자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또님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김치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아 네. 제가 또또님도 댓글 또 달아주셨으니까 또또님도 기록했다가 당첨 안 되시면 커피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위 57.5%, 칼도마 42.5%. 아까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이 누구셨죠? 김세희님 전에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데이데이님이신데 62대 38 하셨어요. 5% 안에 들어왔습니다. 데이데이님 축하드립니다. 데이데이님도 오늘 다른 걸로 경품 못 받으시면 드릴게요. 오늘 커버님하고 기록을 잘 해놔야겠네요. 자 오늘은 전부 맞추신 분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거는 데이데이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데이데이님이 당첨이 되셔야 더 좋습니다. 성별로 차이가 있겠죠? 성별 차이는 가위를 남성분들이 더 선호를 하세요. 여성분들은 집에서 또 살림을 하시는 경우에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위를 더 쓰시네요. 가위를. 행복마님 점점 의욕이 떨어진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촉에 밝으신 분들은 그 토요일 날 하는 왕중왕전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는 가위를 좀 덜 쓰고 칼 도마를 많이 쓰고요.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은 전부 다 가위를 더 많이 쓰시는 걸로 됐습니다. 대전 화이팅2님 당첨이 되어야 좋아요. 땡방님 크. 아, 순간적인 진행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셨네요. 우리 땡방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대전 화이팅2님도 제가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익명님 목요일 방송에 떨어질 경우 토요일 참여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은 누구나 참여해서 100만원에 도전할 수 있어요. 꼭 그 왕중왕정만 하는 게 아니라 왕중왕이 되시면 1등 3만원에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선택을 지지를 했다, 맞췄다, 자기 1등을 했다 그러면 3만원 플러스 균등 대분 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자사자님 김치 잘라본 적 없어요. 오늘 문제 대분 찍기. 아 자사자님 김치 잘라보세요. 이제 앞으로 언제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채점하고요. 점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대전 화이팅2님, 데이데이님, 또또님, 커무님 중에 한 분이 걸리셔야 됩니다. 다른 분이 걸리셨네요. 자수하세요.
자수하시면 됩니다. 자, 동률 3개 남았습니다. 동률 문제 드리겠습니다. 3, 2, 1. 우리 집 주력 청소기는 1번 유선 청소기, 2번 무선 청소기, 3번 로봇 청소기, 4번 빗자루. 어떤 거예요?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률을 입력하세요. 자, 동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동률입니다. 우리 집 주력 청소기는 무엇일까요? 1번 유선 청소기, 2번 무선 청소기, 3번 로봇 청소기, 4번 빗자루.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요를 입력해 주세요. 잔디님 20, 30, 40, 10? 이제 이거 오늘 한 사람이 받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이제 하여튼 그래도 재미삼아 맞추시는 걸로. 김쌤 생각 다 예측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하시겠네요. 어우, 대단하신 거죠.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익명님 흡입력은 1번인데 편한 건 로봇. 아, 요즘 로봇이 하죠. 데이데이님 촉연습 연습하신다고. 네, 연습하신 거 좋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데이데이님께서 초기 연습하시는데 42, 30, 10, 18을 거셨어요. 이게 골고루 나눠지니까 5% 안에 들어오면 또 유리할 수 있어요. 유리할 수 있어요. 유선 청소기 32.5%, 무선 청소기 28.7%, 로봇 청소기 27.5%, 빗자루 11.3%. 자, 아까 하셨던 우리 잔디님은 20, 30, 40, 10을 하셨는데 좀 안 맞고요. 데이데이님은 42, 30, 그리고 10, 안 맞았어요. 8 하셨는데 안 맞았고, 마이웨이님 23, 이거 되게 보기 힘들다. 하여튼, 5, 20, 좀 벗어났어요. 마이웨이님이 좀 비슷하신데 벗어났어요. 무선 청소기 깔끔하게 잘 청소되는 것 같아요. 창 안 끌고 다니니까 좋긴 하죠. 네. 로봇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번에 39를 하셨대요. 대전 화이팅크님. 2번에 39, 정답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2번에 29, 두레범님. 거의 만점. 3번에 18, 익명님 빗자루도 있네요. 빗자루 11. 아니, 빗자루 있을 수 있어요. 왜? 저기 있잖아요. 자취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요? 방이 좁고. 그럼 청소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1인 세대가 요즘 3분의 1이 1인 세대라겠나? 4분의 1이 1인 가구라고 하던데요. 2번에 40 했는데, 익명님, 그래도 정답범위 안에 들어가요. 자자자님, 4개 다 예측 성공했네요. 이럴 때만. 네,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자, 남녀가 좀 다르시려나요? 같이 또 가족이니까 같으려나요? 남성분들은 유선 청소기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여성분들은 압도적으로 무선 청소기를 압도적인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사용하시면서도 로봇 청소기도 많이 사용하시네요. 우리도 다음에 이사 가면 무선 청소기를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화이팅2님, 자자사님 힘내세요. 아자아자 하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응원하는 것 멋진 모습입니다. 네. 연령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는 무선 청소기가 월등히 많는데요. 20대는 로봇 청소기가 많으세요. 20대, 30대. 와, 역시 신세대다. 60대는 골고루 이렇게 딱 분산되어 있네요. 빗자루 쓰시는 분도 많고요. 의외의 답변이 나올 때가 있어요. 빗자루 쓰시는 분 있을까 해서 저는 냈거든요, 진짜. 마름무님이 의견 주셨는데, 집에 어질러 놓은 데가 많아서 청소기 쓸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질러 놓은 데가 많아서 청소기를 쓸 수 없다고요? 드레브님, 여자는 있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네, 아까 그 그래프를 봐야겠다.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는 일어나서 해야 되니까 무선 청소기를 많이 쓰신다고 이렇게 했나 봐요. 네, 예, 인나서 일어나서라는 뜻. 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요 그래프하고 관련이 있는 거 가지고 그래프를 띄워드렸고요. 자, 채점하고 해젤님 통역 감사합니다. 20대는 빗자루 0 맞아요. 네. 잠깐만, 20대 빗자루 점수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첨해서 경품 드렸고요. 자수하세요. 쿠모님, 또또님, 데이데이님, 대전 화이팅스님 너무 잘 피해가시는데요. 자, 다섯 번째 동요를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나는 발톱깎기, 손톱깎기를 구분해서 사용한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자자대님 자수하셨고요. 이 발톱깎기가 별도로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손톱깎기 이렇게 모듬을 보면 굉장히 큰 발톱을 깎으라고 주는 손톱깎기가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대전 화이팅2님 57대 43? 구분해서 쓰는 사람이 57이나 된다고요? 너무 많이 거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냥 한 번에 다 깎는데, 진짜. 또또님처럼. 또또님, 저는 한 번에 깎아요, 이렇게. 자자자님, 반반 기술. 데이데이님은 35, 64. 해질님, 2번에 47을 거셨다. 자, 궁금해요, 이게.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임명님, 저도 한 번에 깎아요. 네. 저는 매번 깎을 때마다 야단을 듣습니다. 뭐 흘린다고. 같이 사시는 분이 깔끔하게 흘리지 말라고 계속 주의를 주세요. 하늘님 2번에 54. 저는 2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혼자 그냥 같이 깎는다는 분이 많잖아요.
발톱 깎기는 더 커요, 잔디님. 데이데이님, 35, 65. 자, 어떻게 나올까요? 답변. 그렇다, 17.7%. 아니다, 82.4%. 아니다가 월등히 많습니다. 반반 아니고요. 이번에 85검. 와, 임명님. 거의 맞추셨는데요? 이거 뭐, 성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남성분들이 발톱 깎기를 별도로 쓰시네요. 발톱이 좀 커서 그런가 봐요. 엔서님, 1번에 29. 뭐, 괜찮은데요? 1번에 29? 괜찮아요. 2번에 81, 두레비님. 아, 좋습니다. 네. 연령별로는, 오, 10대는 구분해서 많이 쓰시네요. 10대가. 나머지는 다 비슷하세요. 10대가 더 많이 구분해서 쓰시네요. 채점하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드릴게요, 경품. 블러드보님. 아, 제발, 커무님, 또또님, 데이데이님, 대전 화이팅2님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세요. 1문제 남았습니다. 시간 없는데. 자, 예, 네, 바로 가겠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샤워 헤드 종류는 1번 해바라기, 2번 핸드헬드. 이게 뭐 자주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선호하는 샤워 헤드. 다를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중간 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했고, 카이드님께서 한 문제 남았으니까 그냥 가시죠 라고 했네요. 해바라기 위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위에서. 임명님, 위에서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여러 개 달려가지고 위에서 쏟아지는 게 해바라기고요. 핸드헬드는 손으로. 네, 카이드님 맞아요. 그 소리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마이웨이님, 2번에 60이 더 많이 할 것. 그럴까요? 핸드헬드가 더 선호한 걸까요? 고정식 해바라기? 이게 옆으로 걸려있는, 다, 해바라기는 다 고정식 아닌가요? 위에 달려있든지, 옆으로 달려, 살짝 끼우뚱했든지. 40대 60, 데이데이님. 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듀레브님, 해바라기 중국식, 핸드헬드 국내 모델, 그런가요? 대전 화이팅2님, 틀려서 경품 대상자 피했다. 크, 이 부분도 피하자. 아, 틀려가지고 경품 대상자를 피해서 그냥 받으시려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최강하님, 중앙순위가 알고 싶을 수도 있죠, 참.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규칙이 있어요. 중간 넘어가면 중간순위 발표 안 합니다. 제 규칙이 또 있어요. 그, 저는 처음에 이렇게 몇 문제 풀었을 때만 이렇게 하고요. 끝에 가면 힘 빠지잖아요. 그죠? 아위타우드님, 해바라기는 천정에 있는 고정식이죠? 네, 맞습니다.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해바라기 27.5%, 핸드헬드 72.5%. 오, 압도적으로 많아요. 한 3배 정도 더 많네요. 그죠? 해바라기는 공용 화장실에 없으니 많이 안 쓸 듯. 아, 요즘 아파트, 신형 아파트에 해바라기 달려있는데 많아요. 많더라고요. 1번에 25, 잔디님. 오, 거의 만점이세요. 자, 오늘 진짜 누가, 대전 화이팅2님께서 오늘 왕중왕전 가시는 분이 누굴지 누구나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상세보기에서 성별로 다를까요? 이거 보고 갈게요. 여성분들이 해바라기를 조금 더 선호하세요. 아, 머리 감으려면 해바라기 좀 더 편할 수 있죠. 그렇죠? 머리 오래 헹궈야 되니까.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10대는 핸드헬드를 아주 당연히 선호하시고, 40대가 핸드헬드를 가장 선호하네요. 40대하고 10대하고 이렇게 콜라보가 되고요. 야, 그 20대, 50대가 똑같아요. 30대까지. 60대, 오, 우리 어르신들, 가족분들이 해바라기를 선호하십니다. 7이랑 완전 망고? 이건 뭐예요? 인정 딸기, 인정 수박, 이건 뭘까요? 요즘 원룸도 해바라기 시키더라고요, 익명님. 네. 아, MBTI에 J가 있을 듯? 행복마님, J가 뭐예요, J? 계획형이에요? 계획형인가, 제가? 저는 좀 즉흥적이기도 해요. 계획도 세우지만. 계획도 좀 세우는 편이고요. 즉흥적인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채점하고요. 점수 드리고, 경품 마지막으로 좀 제발 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경품 추천했습니다. 아, 오늘 커무님, 또또님, 데이데이님, 대전 화이팅2님은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고요. 6분 플러스 4분이니까 10분을 총 드리게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이 나가네요. 많이 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경품을 누가 받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깐풍기만 선풍기님, 드레붐님, 도리스님, 자자자님, 블러드보님, 기억이응 디그님이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커무님, 또또님, 데이데이님, 대전 화이팅2님까지 총 10분이 사상 최대입니다. 10분이 받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1위부터 5위까지 또 커피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다. 그 중에 1, 2, 3위가 왕중왕전에 진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순위는요, 보여주세요. 와, 오늘 5문제니까 1000점. 6문제니까 1200점. 1230점이 정답, 만점이에요. 1000점 나오신 분이 없네요. 있으려나요?
3위는 레모네이드님 축하드립니다. 왕주 원전 진출하셨고요. 앤서님, 오, 2위 하셨어요. 1위는 기백님이세요. 오늘 기백님하고 앤서님하고 레모네이드님이 만약에 토요일에 안 나오신다. 그럼 안 나오신 분이 누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을 찍으신 분들은 아예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1위부터 5위까지 기백님, 앤서님, 레모네이드님, 데이데이님, 블러드분님 이렇게 커피를 드리는데, 오, 데이데이님 축하드립니다. 요거 여기서 뺄 거예요. 상 받으셨어요. 네. 아쉽지만 하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특집 1차 예선전 치러봤고요. 그 목요일 날은 저희 회사가 MT를 갑니다. 1박 2일로 MT를 가는데 저기 인천에 영종도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커피숍이 됐든 방을 잡아서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선 2차전 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땡방라이브 캠프에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가입을 하시고 거의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사항이 뭐냐면요. 운빨 3스푼, 공감능력 1스푼, 그리고 하트 10개 꼭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트 입장하신 분 중에서 지지율 게임을 이기신 분만 100만원을 나눠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땡방 라이브 어떠셨나요? 우리 땡방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목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MC 땡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로즈님, 운빨은 빵인데 그래도 많이 오신 분들은 결국 되시더라고요. 드세요. 부전 화이팅두님, 아유, 인천 영종도 축하 땡방 라이브 직원분들 멋진 시간과 만난 것 드세요. 아우, 네, 만난 것 잘 먹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